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1장 오늘은 67절부터 이제 마지막 8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절에서는 우리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와 또 마리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마리아와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찬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에는 이제 사가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뭐 입술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하나님 날이라고 했던 아들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나고 그리고 이런 요한을 향한 그 눈으로 보면서 아버지인 사가랴가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말씀하신 주의 사자의 말이 그대로 나이 들은 자기와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엘리사벳의 아이가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낳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고 나약하고 되지 않을 것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가랴 제사장인 놀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찬송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고 근데 이 찬양의 소리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당시에 사가랴하고 제사장이라면 바리새파 쪽에 속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냥 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신 이래서 좀 율법적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율법적인 면보다는 복음적인 면이 또 생명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하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지 우리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 예언이 참 굉장히 복음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복음적인 것이 이제 70절하고 7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먼저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자기 자녀가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사가랴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는 것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었지만 사가랴도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가 연구를 했던지 그의 지금 성령의 감동에서 한 말은 이건 선지자 주께로부터 이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라고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늘날 시대에 내 부인이 아이 낳는 것을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믿음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선지자의 입으로 이미 예언돼서 이게 나온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사가랴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또 뭐냐면 우리 원수에게서 자유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복음을 전하게 손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은 사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잘 그 어드바이스 해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하나님 이 아이를 잘 도살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잘 인도해 주세요. 그 아이가 어느 다른 삐뚤어질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구원에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이가 왔다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백성들의 구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구원약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한 언약이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사가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언,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 뒤에 좀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보니까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뭐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 내 자녀 삼고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길이 살게 해줄 것이고 이 적과 꿀의 땅에서 너희를 머물게 해주겠다.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이런 이제 어떤 언약의 기준이 있잖아요. 믿음의 자손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양을 지금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언약의 자손들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의 땅에서 살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그 의미는 육신적인 것이기 전에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두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육적인 편안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편안함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먼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이 다스려질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을 먼저 끄집어내면 영적인 것이 뒤로 가면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평생을 그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종신토록 그리고 결국은 복음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한 다음에 그는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아버지인 사가랴가 자기 아들 앞으로 어떤 그 요한이 와서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를 아버지도 그렇게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그러니까 광야 선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다시 사가랴인 아버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기 아들 요한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아버지의 이 거룩한 예언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주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든 자녀든 우리가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이끌어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주의 영광이 아니면은 세상적인 권위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다 우리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동역자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도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다만 시대적인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먼저 나고 늦게 나고 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런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 벌써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복음을 먼저 선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된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다. 선한 길로 가라.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가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고 가야 될 제목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지금 정신없이 가고 있죠. 모르면 안 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세상은 자꾸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눈에 보기에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혹하고 넘어갑니다. 그 좋은 거래. 그런데 믿음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되니까 믿음을 갖게 해야 된 우리 임무가 책임이 막중합니다. 막중해요.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 그러니까 세례인이 와서 복음 전파하는 것.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또 선포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그 복음 전파한 것 안에서 죄악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찬양했듯이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그런 그다음에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여러분 그게 자녀가 가장 가깝고 가장 말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그런 길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80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SNF파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례요한 SNF파에서 수도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도원 같은 데죠. 그런 데서 평생을 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가 이제 갈릴리로 와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그 털옷을 입고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고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그랬듯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죠? 의롭고 이런 모습으로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세례요한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비록 마음이 조금 복잡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나온 날로 족하고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제는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우리는 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또 그 길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며 갔던 그 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길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달려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 한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삶의 환경이 좀 다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또 역사 또 때로는 걸어가는 길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주님, 그 일이 어떤 곳에서든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 주님 들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 자손들 주의 장중 안에 맡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우리와 모든 삶의 과정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